수호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호재기는 다산 정약용이 쓴 수필이에요. 어디서 썼어요? 거기 가서요. 유배 가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쓴 겁니다. 왜 하필 유배를 가서 깨달았냐? 가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그냥 거시기 하다 오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할 것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근데 왜 우리 집 이름이 수호재였지? 하고 이제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겪은 걸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수필이고요. 뭐 그때 당시 뭔가를 기록한다 해서 기라는 기록할 기자죠. 기라는 뭐라 말해야 돼? 갈래? 수필이 하의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성격 반성. 왜? 자기 옛날에는 뭔가 좀 거시기 했나 보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더라 하고 반성하고 회고 옛날 일 기억하니까 교훈. 그러고 우리에게 교훈 주니까. 그 다음에 참된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나를 찾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육체적인 나와 멘탈, 뭐 내적자, 외적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건 이따가 보면서 그 구분만 잘하면 됩니다. 관념적인 나의 마음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란 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멘탈인데 멘탈을 객관화했어요. 그러니까 난데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마음을 구체화했다.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는 알아. 사랑, 우정, 희망 뭔지는 알아. 근데 눈앞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게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고, 그래서 과거를 반성으로 돌아보고 과정에서 얻은 아까 왜 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호재 즉 나를 지키는 집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나 있죠? 이건 뭐냐면은 내적 자아입니다. 즉 정신적 자아예요. 정신적 자아.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세모 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적 자아. 그럼 이건 뭐 현실의 현실의 자아겠죠? 그래서 지금 나를 지키는 집 할 때 그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이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께서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입니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가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와 단단히 맺어. 세모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이응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이 이응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즉 지금 의문 제기하고 있죠. 독자의 호기심 유발. 뭐 다른 말로 관심 유도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 기승전결이거든요. 방금 내가 읽은 게 기예요. 네, 그 수호재 즉 나를 지키는 집이다 뭐 쭉쭉쭉쭉쭉 해서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까지가 기예요. 기. 그래서 거기까지 쓰고 요게 기죠. 여기까지가 기죠. 이거 지울게요. 너네 썼죠? 그래서 기. 기에서 뭔 얘기하냐. 집 이름이 수호재야. 수호재라는 이름에 의문을 가지요. 그 다음에 승이죠. 승. 기승전결이니까 승. 장기로 귀향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었는데 장기로 귀향왔대요. 뭔가 잘못했나봐.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서 얘기한 의문점은 나를 지키나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씁시다. 귀향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수호재의 의미를 깨달아. 의미를 깨달음. 봅시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즉 주장을 제시했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아,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를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히겠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인의 경적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흠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즉 모든 것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은 알아서 없어져도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주장에 대한 근거 졸라 길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부터 끝까지. 이게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인데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아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그 이유죠. 근데 여기에 쓰인 수사법이 뭐야? 열거법이죠. 그냥 쭉쭉쭉쭉쭉쭉 열거했죠. 열거법 그리고 서리법. 뭐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지랄 치잖아요. 못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가져갈 수 있겠는가? 진짜 내 아니오를 물어본 거야? 아니죠. 강조하려고 한 거죠. 못 가져간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서리법 쓴 겁니다. 쓰시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나 이거 뭐에 본질적 자입니다. 본질적 자. 아 본질적 자. 아 뭐 본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거죠. 내적 자. 아 뭐 또 다른 말로 뭐 이제 본질, 내적, 뭐 정신적 자.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어요. 뭐 본질적 자, 내적 자, 내 정신적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면 출입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그냥 멘탈 나간다라는 소리가 뭐야. 멘탈이 존나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잘 확립해 노력을 게을리하면 튀어나가버린대요. 봅시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소리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위험한 자태남 보아도 떠나간다. 즉 인간의 마음은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라는 소리죠. 인간의 마음은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얘 또 열거법이다. 왜? 아유 죄인자 없어. 아껴 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다? 열거법. 그냥 쭉쭉쭉쭉쭉 나열했잖아요. 나열하면 열거법이에요. 아 그다음에 예시도 있다. 아 근데 예시는 뭐?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외부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나는 뭐야? 요구죠. 본질적 자. 어디에서?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굳게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거시기 철저히 수양하러 나를 굳게 지키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거야. 서리법이야. 수양하여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 나 구분 할 수 있죠. 읽다 보면 돼요. 모르면 외워야 돼요. 답도 없어요. 아,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승은 뭐냐면은 귀양 와서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깨닫게 돼. 귀양 와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아이고 깨닫게 됨. 쓰고 뭐 다 썼죠? 아, 왜 주우냐? 아, 괜히 줬다. 어쩌든 간에. 자, 그거 봅시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자,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 자, 육체적 자인 나는요, 멘탈을 허투루 간수했다가 멘탈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 뭐야, 무슨 소리야? 저 아니에요. 2층이에요. 반성, 후회, 자책입니다. 이때 지워야지. 지금 지워야 되는데. 미리 지워버렸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읽어볼까? 무슨 소리인지? 여기서부터 괄호 쳐놔, 그냥.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무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이게 뭐야 여기. 나를 잃어버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부터. 그러니까 내적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요 나에다가도 내적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수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비들은 조정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봤어요. 좀 이상하죠? 야,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귀양 갔다는 소리예요. 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 유배지를 거창하게 얘기하네요. 유배 왔단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뭐야? 이로써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에? 그러니까 나도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 멘탈이 나를 호닥닥 뛰어왔단 소리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는 나에게 물어봤대요. 나는 나에게 물었다. 자, 이게 바로 자아성찰.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대화식으로 나타냈다 했잖아. 이게 관념의 구체화가 된 부분입니다. 관념의 구체화 부분. 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왜 여기 갔어?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멘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내 멘탈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넌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용어 도깨비에서 홀려서 왔니? 바다에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이 이곳에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를 않냐? 뭔 개소리야. 어쨌든 자문자답하고 있죠. 하지만 자답은 안 했어요. 아직 자문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통해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아성찰 중입니다. 자문을 통해 자아성찰을 세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은 몰랐다. 자 이거 그러니까 내 멘탈은 안 갔대요. 왜?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은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즉 벼슬에 미련이 남아 있다죠.
아이고. 벼슬길에 미련이 남아 있어.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 말 들키긴 해. 자리로. 아, 더럽게 길어. 아, 어. 이거예요. 놀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유배 와서 뭐했어? 멘탈을 잡은 거야. 유배 와서 멘탈 잡은 거예요, 결국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둘째 형님도 멘탈을 잃어버리고 남의 섬으로 유배 갔는데 역시 멘탈을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이에요. 전.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잡은 거죠. 나를 잃어버린. 야, 여기 나오냐? 오, 딱 나오네. 나를 잃어버린 과거를 반성. 그러니까 기승전 결중이 이제 전 끝난 거예요. 와, 죽을 뻔했네. 뭐야? 야, 썼으면 지웁니다. 너무 띠꺼워요. 너무 꼬다리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읽을게요. 근데 이제 결 부분입니다. 여기부터가 결말 부분이에요.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멘탈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제 단정히 앉아 계십니다. 큰 형님만이 예,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아를 지켰대요. 큰 형님만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뭐 하고 있대요? 본질적 자아를 지킨. 이거 다잉. 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 뭐야 이거 동그라미 쳐라. 본질적 자아다. 이것이야말로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오, 나를 지킨다란 뜻이에요. 수오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 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그러니까 나의 뭐 이름인가? 이름을 태현이라고 지으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태현도 뭐야? 나야. 본질적 자, 본질적 자, 본질적 자.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셨다. 그래서 큰형님이 수호라고 지은, 큰형님께서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이유네요. 여땠을까? 큰형님 서재 이름을 그래서 수호라고 지은. 슉슉 여기까지 쓰면 되니? 보이죠? 아이 잘 보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여기 자신도 뭐야, 그 본질적 자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대도다 그 말씀이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맹자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 뒷받침하는 겁니다.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 뒷받침.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래? 막판에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주의 기문으로 삼는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동기와 이게 결이에요. 그래서 기문, 그래서 이게 뭐야, 갈래상 특징이 되지. 그래서 기문이 무슨 뜻이야? 뭐 기록한 문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결하고 씁시다. 자, 결말은 뭐냐? 수호의 이름을 깨닫고 수호제기를 쓰게 되었다. 어 뭐야, 허벅지 갑자기 쥐랄 뻔했어. 오, 큰형님이 지은 서재의 이름. 수호의 의미를 깨닫고 수호제기를 쓰게 돼. 자, 이게 끝입니다. 수호제기 대충 한 훑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걸 이제 와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좀 뭐 정교화 시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